여러분 안녕. 스누겜 독이야. 지난주에 리허설과 데자뷰가 쿠쿠노말이랑 아부노말과 횟수를 공유하도록 패치됐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지. 리허설과 데자뷰를 먼저 돌고 난 뒤에 발탄, 비아키스 중 하나를 돌면 군단장 입장 횟수 3회가 돼버려서 남아있는 하나를 돌지 못했거든. 그런데 반대로 발탄과 비아키스를 먼저 돌고 나면 리허설과 데자뷰를 모두 돌 수 있었지. 입장 순서에 따라서 가능한 횟수가 달라진다?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고 많은 유저들이 생각했지. 역시나 오늘 패치로 인해서 그것이 버그였음을 인정했어. 자, 이번 영상은 스마게의 의도가 어땠는지, 그렇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밝혀둘게. 패치가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지를 추천하는 영상이니 별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리허설과 데자뷰는 모두 군단장 1회로 카운트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1330이라면 발탄, 비아키스, 리허설, 데자뷰 4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거지. 지난번에 내가 올린 영상에서 데자뷰는 꼭 도는 게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허설도 돌 수 있으면 도는 게 좋다고 소개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여러분이 만약 1430렙 이상이라면 더 이상 리허설은 가지 않고 발탄, 비아키스, 데자뷰 이렇게 세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게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만약 쿠쿠노말에 가기 전에 리허설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리허설을 시작하는 게 좋겠지. 1430렙이 되면 발탄, 비아키스, 데자뷰를 매주 가면 돼. 이건 딱히 고민할 게 없지. 데자뷰와 비아키스 중에서 뭐부터 먼저 연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지난 영상을 보면 될 거야. 그런데 1475렙이 되고 쿠쿠노말을 갈 수 있는 스펙에 도달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 이제는 발탄, 비아키스, 데자뷰 그리고 쿠쿠노말까지 이렇게 네 곳 중에서 뭘 빼는 게 좋을까? 당연히 데자뷰를 빼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봐.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데자뷰 보상으로 매주 구입할 수 있는 야금술, 단줄 심화와 재봉술, 수선 심화를 골드로 환산하면 거의 1만 골드가 넘어. 이것들은 20강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쓰이고 20강 달성 이후에도 부캐들을 키울 때도 계속 쓰이지. 반면에 발탄이나 비아키스는 어떨까? 여러분이 쿠쿠노말을 가야 할 때가 되었다면 아마 유물 풀세트를 이미 마쳤을 가능성이 클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발비아 4500골보다는 데자뷰에서 살 수 있는 야금술과 재봉술이 더 크지. 현재의 가치로는 그래. 다만 중요한 게 있어. 데자뷰를 한번 돌아서 얻는 표식은 250개인데 야금술과 재봉술을 한 주치 모두 사는 데에는 140개밖에 들지 않아. 계산해보면 데자뷰를 2주 돌면 한 주는 쉬어도 괜찮아. 그래도 야금술과 재봉술은 매주 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계산이 섰을 거야.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데자뷰를 2주 돌고 한 주 쉬는 방식으로 하면 극한의 이득충이 될 수 있을 거야. 단,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매주 야금술과 재봉술을 사는 데에도 이미 빡빡하기 때문에 뒷페이지에 있는 재화들을 사긴 힘들어.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차피 일회성 구입이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구입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나중에 아브레시도 노말 다니기 시작하면 표식이 조금씩 남기 시작할 거거든. 자, 정리하자면 1430렙 이전에는 발탄과 리허설, 1430렙부터 1475렙 쿠크스펙 이전까지는 발탄, 비아키스, 데자뷰를 가면 되고, 1475렙 이후 쿠크스펙을 갖추고 나서는 쿠쿠노말, 데자뷰, 발탄, 비아 중 하나를 가되 3주에 한 번씩은 데자뷰 대신 쿠쿠노말, 발탄, 비아를 가는 게 좋아.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것이지? 정답은 아니야? 캐릭 육성 단계에 따라서 나는 뭐 야금술과 재봉술이 필요 없다? 그러면 데자뷰 안 가면 돼. 배럭 키울 때도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쟁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배럭 안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댓글로 싸우고 그러지들 말자고. 그럼 안녕?